이번 주제는 렌터카 등록 대수입니다. 9위는 2023년 6,182대가 인가된 삼성카드. 8위는 16,159대가 등록된 기아자동차입니다. 7위는 2024년 2분기 21,340대가 인가된 아마존카. 6위는 24,887대의 레드캡투어. 5위는 45,060대의 KB캐피탈. 4위는 72,174대의 하나캐피탈. 3위는 158,072대의 현대캐피탈. 2위는 194,408대의 SK렌터카. 1위는 254,410대의 롯데렌탈입니다. 다음은 렌터카 등록 대수 순위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렌터카 시장을 주도합니다. 2014년 롯데렌탈이 렌터카 인가 대수 10만 대를 돌파합니다. 2024년 렌터카 3위 9개 업체는 전체 렌터카의 65%를 차지하게 됩니다.